오늘날 자동차에는 ADAS와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다양한 센서와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연결하기 위한 차량 네트워킹은 자율주행 및 연결성 기술 개발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데이터 대역폭을 넓히고 케이블 수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토모티브 이더넷은 안정적이고 빠른 차량 네트워킹 프로토콜로서 넓은 대역폭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양방향 전송으로 케이블 수가 줄어들며 따라 보다 가볍고 저렴한 케이블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더넷 통신은 두 라인의 신호의 시간차 또는 진폭 차이로 신호의 불균형과 공통 모드 노이즈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PCB 설계 시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노이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호의 위상 차이와 진폭을 보정하고 노이즈를 감쇄시켜주기 위해서는 오토모티브 이더넷 커먼 모드 초크가 필요합니다. 코일마스터의 오토모티브 이더넷 커먼 모드 초크는 100베이스 T1용 오픈 얼라이언스 표준을 만족합니다. 두 개의 권선 밸런스를 맞추어 노멀 임피던스를 낮춤으로써 차동 신호에 대한 삽입 손실을 줄였으며 커먼 모드 임피던스를 높여서 커먼 모드 노이즈 감쇄 특성을 향상시켰습니다. EMI 레벨을 측정하였을 때 오픈 얼라이언스를 통과한 오토모티브 이더넷 커먼 모드 초크는 EMI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일마스터의 오토모티브 이더넷 커먼 모드 초크는 차량 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성 요소가 될 것입니다.